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XG의 If You Know You Know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지 얼마 지났더라? 거의 한 2주 됐죠? 제가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나서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팬심으로 좋아서 올리는 영상인데 한쪽은 이제 XG를 제작하신 분들, 다른 한쪽은 If You Know You Know의 원곡자들, 이 양쪽에서 저의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하늘로 붕 뜬 기분이었어요. 영광스러웠어. 언제나 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XG의 음악을 제작하시는 프로듀서인 제이콥님이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주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제이콥님과 함께 또 한 명의 XG 음악을 제작하는 프로듀서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챈슬러님인데, 챈슬러님도 제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야 이거 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고, 게다가 저는 예전에 엠플로어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영상을 그 엠플로어의 멤버이신 타쿠, DJ 타쿠 형님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 마팔이 됐었어요. 그때 진짜 저는 기뻤거든요. 와, 씨, 레전드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야, 그때 좀 느꼈지. 야, 내가 유튜브 한 게 그래도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이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는 버버 형님께서 팔로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샤라웃을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레전드 두 사람한테 언급당했어. 타쿠 형님도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If You Know You Know를 듣고 전기가 찌릿하게 온 것 같았거든요. 야, 이거는 내가 리액션 비디오를 꼭 해야지. 나는 이 원곡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엠플로어의 프리즘은요 지금 들어도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예술. 그 곡을 들으면 어렸을 때 나는 우주를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힙합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나름의 엄격함을 갖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엄격성과 보수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엠플로어의 음악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예외로 뒀어. 나의 경직되고 딱딱해져 버린 어떤 나의 관념을 튀어준 게 엠플로어의 음악이었으니까. 근데 음악성이 너무 좋아. 그 예술적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머릿속에 내가 어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뭐 상상을 하거나 어떤 여행을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 상상을 하면 전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엠플로어의 프리즘을 좋아했고 XG의 If You Know You Know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티파이의 제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엠플로어의 프리즘이 먼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후에 XG의 If You Know You Know가 있어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번 시간에 XG의 If You Know You Know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XG는 항상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안무 영상이 올라오죠. 근데 안무 영상을 단순히 안무 영상에서 그치느냐? 아닙니다. 거의 뭐 오피셜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연출 퀄리티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If You Know You Know에 제가 안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냥 음악이 좋아서 영상을 찍는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프리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을 진짜 요즘 바이브로 재해석한 XG가 정말 대단하다. 원곡자뿐만 아니라 그 원곡을 재해석한 퍼포머들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XG의 If You Know You Know 안무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그냥 예술이야. 저는 인트로 음악을 진짜 어렸을 때 포함하면 수십 년째 듣는데 아직도 뭔가 새로운 음악을 듣는 느낌이랄까? 야,
혹자는 이 곡을 이제 UK Girls 혹은 뭐 UK Drum and Bass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원곡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진짜 앰플로의 프리즘 갖고 온거 신의 한 수야. 이거는 정말 정말 신의 한 수야. 그렇다고 앰플로의 프리즘이라는 어떤 대곡에 XG의 존재감이 묻히느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 XG 멤버들은 거기에 자신의 재능을 섞어버리니까 뭔가 오래전에 있던 곡이 뭔가 2024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으로 돌아온달까? 호호. 아, 진짜 하비의 목소리는 너무 바이브가 좋은데다가 아, 플로우는 뭐 If You Know You Know의 하비의 벌스가 좀 가장 빛나는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이 후렴부에 나오는 안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 항상 카리스마 있는 XG였잖아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좀 오히려 반전적인 안무가 나와서 좀 놀랐어. 아. 그냥 제가 If You Know You Know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느꼈던 건, 다음에 진짜 XG 앨범이 됐든 엠플로의 앨범이 됐든 이 두 팀이 신나는 프로젝트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전 두 팀이 오피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버벌 형님이 참여를 하신 거는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아예 엠플로의 이름으로 협업한 뭔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오죽 이 곡이 마음에 드셨으면 타쿠 형님이 소셜미디어에다가 이거 리워크라고 하죠? 자기가 이렇게 다시 If You Know You Know를 직접 미디로 만들어보는 거, 그런 영상도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보고 야, 이거는 두 팀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지. 곡도 기승전결이 있고 서사가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아. 그냥 원곡이 저를 우주로 보내는 곡이었으면 If You Know You Know도 나를 우주로 보내는 느낌이야. 근데 여러 장소에서 여러 의상들을 입고 다양한 구도에서 안무 영상을 찍었잖아요. 진짜 이게 단순히 안무 영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피셜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느낌이야.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옛날 케이팝 말이에요. 옛날 케이팝 음악 들으면 아이돌 음악 중에 진짜 역사적인 명곡도 많지만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뭔가 좀 촌스러워, 들을 때마다 내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돌 음악들은 퀄리티가 그냥 예술이야. 음악적으로도 질리지도 않고 창의적이고 트렌디하고 허를 찌르는 음악들도 많이 갖고 오고. 저는 If You Know You Know는 제가 2024년 딱 안 남았지만 창의성만 보면 이 곡이 최고였어요. 원곡이 주는 그 세계관, 바이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XG는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바꿨어. 그러니까 단순히 엠플로의 프리즘을 들었을 때는 그냥 내가 마냥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기분이었다면, XG의 If You Know You Know는 좀 더 우주선을 이쁘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우주로 가는 느낌이랄까? XG의 음악만큼 참 기대되는 그룹도 없어요. 음악적으로 진화하는 게 뚜렷이 보이니까. 단순히 앨범 보도자료에 뭐 음악적으로 진화했다, 진일보했다 이런 표현 막 쓰잖아요. 아니, 다 들어보면 허장성세 같단 말이죠. 근데 XG는 진짜로 음악적으로 진화를 해. 그러니까 왜 그냥 댓글에 뭐 Never Disappointed, 결코 실망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XG의 음악은 실망한 적이 없어. 이 곡 덕분에 아마 원곡은 더 빛날 거예요. 원래 클래식이지만 더 빛나게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to watch more videos.